제주시 한라체육관입니다. 세계인이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국경 그리고 국가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두 모였습니다. 2018 제주 세계 태권도 한마당, 오늘 한마당 조직위원회 격연 규정 규칙 담당관 김봉환 한양대 교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세계 태권도 한마당, 한마당이라는 말 그대로 태권도 경연의 장이고요. 화합의 축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1992년에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26회째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회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모여서는 대축제입니다. 이번 제주 태권도 한마당에는 62개국에서 약 3,400여 명이 모여서 4일간의 경합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번 한마당 경연에는 총 11개 종목 64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11개 종목에는 공인품새,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창작품새, 그리고 격파에는 손날격파, 주먹격파, 옆차기 뒤차기 격파, 종합격파가 있고요. 기록경연에는 높이뛰어격파, 속도격파, 태권체조 팀대항종합경연, 그래서 11개 종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함께 할 종목은요, 종합격파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창 메인 매트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태권도의 뭐 종합백화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선수단이 참여를 했는데요. 중계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더위를 이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요. 자, 종합격파 채점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격파를 또 얼마나 하느냐, 뛰었다가 착지를 균형 있게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을 유심 있게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성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연출성에서는 지금 아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숙련성과 표현성, 창작성, 이것들 세 종목을 봐서 총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50초가 되겠죠? 네, 시간은 50초를 하게 되는데요. 50초를 넘어가게 되면 감점이 주어집니다. 격파물은 송판으로 하고요. 네. 7장 이상, 10장 이하로 하게 됩니다. 보조인원 이렇게 보이는데 15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15명을 초과하게 되면 감점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종합격파의 경우에는요. 우선 격파, 종합격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전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부상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요. 사전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제주 세계 태권도 한마당 종합 격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매트에서는 또 다양한 종목으로 많은 태권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네, A코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인 품새를 하고 있고 B코트에서는 종합격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돌면서 회전. 네, 가로돌아를 해서 찼고요. 점프, 상당히 높게 뛰어서 자, 착지할 때가 중요합니다. 착지할 때 안정적으로 착지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단 격파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을 50초 이내에 해야 됩니다. 50초 이내에 세트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초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자, 딛고 하나 둘 셋 넷. 자, 약간 착지가 불안했고 한 장을 깨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가 마이너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장성우 선수의 경연 장면이었는데요. 하나 둘 셋 3단 격파. 점수는 지금 8.50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2번째로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낮은 경우가 착지 불안, 그리고 격파 실패, 이런 원인들이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대학교 이준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격파 남자 시니어. 전주대학교는 2015년에
팀대항 종합경연을 1위 한 팀으로서 굉장히 저력이 있는 팀이고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혼연일체돼서 태권도 시범 종목 득점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전주대학교 시범단입니다. 자, 이제부터 50초가 진행이 됩니다. 이 준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돌아 첫 번째 시도 했고요. 이번엔 아마도 세로 돌아 격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720도를 돌아서 지금 격파를 했고요. 이것은 받침, 받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고공으로 가로돌아 격파를 하겠는데요. 도움 받기 시도하고요. 가로돌아 두 장의 손파를 예. 격파합니다. 아주 안정적인 자세의 착지가 되었고요. 아, 지금도 깔끔하게 마무리. 예, 안정적인 자세로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좀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 펼칠 것 같은데요. 지금 5초가 남았습니다. 5초 안에 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 착지가 좀 많이 불안했군요. 네, 그 시간까지 좀 초과되면서 초반에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네. 고난도 기술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난이도 점수는 주되 격파를 하지 못했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가로 돌아서 두 장의 송파를 네. 양발로 격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공 시간이 상당합니다. 네. 채공 시간이 빠르면 착지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공중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연마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드립니다. 이 종합격파는 매년 300명, 200명, 400명씩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격파를 잘 해야지만이 시범을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 종합격파 종목입니다. 여럿이 함께하고 있지만 물론 개인전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곳 제주도를 찾아주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마 제주도 날씨가 참 덥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천안에서 왔는데요. 제주도 많이 덥습니다. 과거의 제주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송판 격파 성공. 540도 돌아서 격파가 성공을 했고요. 마지막 한 장을 격파하지 못했군요. 시간도 보면서 잘 해야 됩니다. 50초 중에서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도움 닿기를 시도하고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를 그럴 태세인데요. 자, 다섯 번을 연속 발차기 성공시키면서 착지가 좀 불안했습니다만 네. 고난도의 발차기였습니다. 착지가 불안하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고요. 지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장소에서 격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격파가 달려 있습니다. 격파장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만이 격파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휘원 선수인데요. 자, 상당히 높게 날아서 다섯 번의 격파를 안정적으로 성공을 시도를 했습니다.